자, 이 덱은 6렙까지는 헤드라이너 일단 가져가야 되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등록을 좀 해볼까요? 이블린, 릴리아, 카타리나. 아, 이거 보건 정손이 없어갖고 좀 아쉽네. 일단은 태블망으로 시작을 해야겠네. 팔고 이자는 조금 애매하다. 이기고 있을 때는 좀 복원만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. 사실 두 번 졌으니까 선발자를 팝시다. 카타리나가 웃긴 게 두 칸이야. 사거리가 퓨욱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튕긴다. 단검이 스테이지 다이브 피해량이 증가합니다. 죽으면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. 이런 느낌. 카타리나는 좀 까다로운 게 이게 컨트리로 뜨면은 좀 조합이 애매해져가지고 쓰레쉬를 넣어야 되는데. 챔폭 먹을 거면 이걸 먹고 싶은데. 사통 보석 연꽃 이러면은 복원이 없어도 되네. 아,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. 아, 이것도 나왔는데? 아, 컨트리로 나왔네, 하필. 이거는 돌릴게요.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물 떠놓고 기도해야 돼, 일단은. 카타리나. 아,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하는 느낌이긴 하네요, 이거. 나왔을 때 해야겠다. 펑크는 솔직히 말하면 웬만하면 나오는데, 얘네는 좀 어렵네. 근데 어차피 체력 깎으면 효과가 좋아지는 증강체도 있어서. 나쁘지 않아요.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야. 스탯이 좋아가지고. 카타가 겹친 것 같진 않은데. 와, 팀이 이렇게 많아. 쉽지 않다. 니코가 나왔네. 도장을 하나 써야 되는데.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지 않니, 카타야? 해보. 흡혈이 있어서 이중 좀 아쉬운데. 이거 먹어볼까? 굴더라도 칩스 하나 거기를 만들면 되겠다. 이건 어 나왔다 드디어. 좋아요. 이제 시작이죠. 4스테이 다이버. 와, 바드 왜 이렇게 세. 와, 아, 카타도 약한 것 같진 않은데. 약간 애매하긴 한데 니코를 쓰고 레벨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하나는 거결이고 얘한테 일단 넣어서 쓰다가. 아, 누가 버렸네. 어, 좀 맞아도 피가 차니까 세나한테도 버틸만한데? 평평평. 와우! 오, 왜 이렇게 쎄? 536딜. 마지막 칼날이 튕길 때 45% 추가 피해. 이건 얘를 먹어야 돼. 어쩔 수 없이. 저희는 스테이지 다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. 뒤집기 처리가 좀 까다롭긴 하네. 일단 얘를 팔고 도장을 키아나한테 넣어주자. 이러고 레벨업 한번 더 하고 요네랑 제드 뽑아갖고 넣으면 되거든요. 야, 좋은데? 템을 막 만드는데요?
가져온 거 대박이었다. 뒤집개는 못 가져오니? 혹시? 아니 뭐 블루 같은 것도 괜찮으려나? 와 카서스. 하지만 카타리나가 찹찹찹찹 많이 쓰였네 카타가. 버텨 찹. 와우 이거 왜 센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세네요. 다음 턴 레벨업 합시다. 체력 데캡을 그럼 하나 만들고요 차라리. 아 이거 피바여야 되는데 이러면? 어 제대로 나왔다. 이거는 니코를 새로 만들어줘야겠다. 6스테이 다이브 추가 피해량이 70%고요. 와 뭐야 그냥 다 녹는데? 아니요 방금 한번 던지니까 다 녹는데요? 피업도 지리고 스턴 촵촵촵. 아니 뭐야 이거 파워가. 구원을 넣어줘야 되는데. 제드 나왔네. 이 사람 죽이고 니코 가져오자. 빠바바바바바밤. 아니 템이 계속 나온다. 거결 쌍거결 하면 되겠다 일단. 따다다다다다다. 빠바바바바. 아 미쳤는데 일단. 빠바바바. 아니 이거 덱이 왜 센지 알 것 같긴 하네. 와 뭐야 이거 덱이 다 썰어버리네. 쟤도 지금 흡혈이 없는 건 아닌데 피버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죠. 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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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아 이 덱 왜 센지 알겠다. 일찍 죽는 애한테 나가겠다. 제드 효과가 뭔지는 모르겠는데. 아 바드 근데 진짜 센데. 하지만 스테이 다이브엔 스턴이 있다고. 어 아 스킬 나이스. 니코 하나만 나오지면 안 될까 진짜. 나왔다. 피버까지 생겼다. 세트 삼성 카우스 대. 아, 이런 덱 상대로 좋은 것 같아. 지금 흡혈도 많아가지고. 어, 제드 이제 피바 들어가니까 흡혈 때문에 잘 버틴다. 아니, 미친. 제드가 딜이 1등인데, 이제? 그래, 아, 미쳤네. 아, 조합이 왜 이렇게 세냐. 그냥 세네요. 이게 추가 피해량 70%라.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나? 차라리. 난동이라도 넣으면 되게 많이 세질 것 같긴 한데. 아, 템 빼는 거 나왔어. 씨씨씨. 무난하게 도장인가? 아 이거 얘한테 넣어야 되는구나. 얘를 그냥 던져 넣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. 난동 넣을 생각하죠. 레벨업하고 레벨업하고 키아나 이성 찍히면 진짜 말도 안 되겠는데. 감시자를 넣냐 난동 꿀렀냐인데 추가 체력 100. 아 근데 얘 진짜 안 죽어. 흡혈이 너무 높아. 와 말 안 된다 이거.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일단 감시자. 세긴 생들 상대가 한 방이면 사실 안 녹으면. 아 이거 그냥 말이 안 돼. 아니 바드리를 솔직히 지금 엄청 센데.
너무 쉽게 이기니까 이거. 어, 제드 딜 미쳤는데? 이걸 가져봅시다. 상대가 이성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. 와, 나 1라우 있었으면 1라우 이성이었겠다. 그럼 또 몰랐겠네. 제드는 그냥 앞에 둘게, 안 죽는 것 같으니까. 아, 얘가 AP템 갖고 왔네. 얘 AD템인데. 제드가 안 죽어요. 웃긴 게 제드가 앞에 있는 피읍으로 살아나 자꾸. 아, 뭐야. 바드 언제 죽었어? 컷.